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니다. 엄소라 기자입니다. 안전모를 쓰지 않은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.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승차 정원 위반도 빈번합니다. 공유 킥보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학가 주변. 안전모를 착용하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. 학교 아니기도 하고 잠깐 이동하는 거여서 헬멧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지난해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 정원 위반, 무면허 운전 등의 범칙금이 부과돼 안전모 착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. 그러나 법이 모색할 만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 그 PM 이용자가 워낙에 급증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암행 순찰차하고 교통 사이카 10대를 동원해 갖고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대전 지역 전동 킥보드 5월 단속 현황을 보면 375건 중 안전모 미착용이 292건으로 전체 사건의 약 78%를 차지합니다.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 시행 후 자체적으로 거치형 안전모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었지만 분실 도난 문제가 빗발쳤고 위생상의 문제로 공유 안전모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가장 큰 이유는 위생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고. 공유 안전모도 시민들의 안전모 사용에 큰 해법이 되긴 어려운 상황. 경찰은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경찰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용자가 급증하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안전운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전동킥보드 안전모 의무화 법 개정 1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가 자리 잡히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목숨과도 직결되는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. 안전모 착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해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CNB 뉴스 엄소라입니다.